우와, 이 헬기가 바로 산불을 끄는 헬기입니다. 하늘에 떠 있을 때는 헬기가 작아 보이던데 바로 옆에서 보니까 헬기가 엄청 큽니다. 이 헬기가 바로 산불도 끄고 사람도 구조하는 119 헬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헬기를 조종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은 이 119 헬기를 조종하는 헬기 기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 소방본부 119 항공대 이호근 기장님이 자리 함께 했습니다. 기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헬기 조종하는 것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제가 맨 처음 배우게 된 것은 이제 군 입대 시기가 되었을 때 우연히 신문에서 육군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육군에서도 헬기 조종사 모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지원하게 됐고 육군 항공부대에서 25년 정도 근무 후에 소방항공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한 31년 정도 비행을 하고 있고 한 4,100여 시간 무사고 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뒤로 보이는 저 헬기가 그 산불 끌 때 그 많이 보는 그 헬기 맞죠? 예, 맞습니다. 까모프 헬기입니다. 그 러시아에서 만든 헬기 아닙니까? 예, 저희 울산 소방 헬기는 러시아에서 제작된 헬기이고 보시다시피 주 날개가 상하 이중으로 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저렇게 두 개가 이래 돌아가면은 힘이 더 좋겠습니다. 예. 그 다른 일반 헬기와는 다르게 꼬리 날개가 없고 주 날개가 상하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예. 힘이 아주 세고 그다음에 특히 제자리 비행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그 배면에 벨리 탱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예. 담수량이 3,000리터가 되기 때문에 예. 산불 진화 임무에 아주 특화된 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헬기는 그러면은 저 그 물을 조금밖에 못 담습니까? 예, 주로 이렇게 주머니 형식으로 되어 있는 헬기들이 많고. 아, 그런데 저 헬기는 이제 그 이렇게 기체 안에 이렇게 예, 물통이 기체, 있습니까? 기체 안으로 탱크가 들어가 있어서 예. 예, 담수량이 한 15드럼 정도, 3,000리터. 오, 말씀 듣고 뭐 그 헬기가 모양은 뚱뚱해 보이고 뭐 이래. 예, 어떻게 보면 금붕어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빨간 금붕어, 그죠? 예. 산불 끄는 데는 저게 이제 아주 최고군요, 그죠? 예, 힘이 매우 셉니다. 헬기로 산불을 끈다는 것이요. 굉장히 그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여러 대의 헬기가 또 출동을 해야 되고 특히 강풍이 많이 부는 날 또 산불이 발생을 합니다. 오, 그렇겠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에서 물을 담수할 때 또 산불 현장에 방수를 할 때 골짜기 골짜기마다 바람 방향이나 풍속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지 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자세를 상실해서 추락할 수 있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마다 동네마다 또 이제 민가들이 많이 있는데 민가도 회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압선, 고압 철탑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관찰해서 회피하면서 비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에 맞네요. 그 고압 철탑이 굉장히 많네, 그죠?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호근 기장님은요, 예. 그동안 이제 이 헬기로 산불을 끄면서 예. 좀 이렇게 아이고 위험하다 예. 이런 순간도 있었습니까? 아, 예, 물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는 4주 경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후 좌우. 예. 그렇지만 헬기가 공중에서 운영할 때는 6주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위아래. 예, 전후 좌우 그리고 예. 상하까지. 그렇군요. 예, 경계를 계속 실시하면서 비행을 해야 되는데. 예.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수십 대의 헬기가 와서 이제 같이 임무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위치를 상실해가지고 충돌할 뻔한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 산불 끄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면 예. 옆에 다른 헬기 와 있는 걸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못 볼 수도 있고 머리 위로도 지나가고
발밑으로도 지나가고 막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 인근의 그 밀양에서 무슨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때도 울산 소방본부에서 출동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경남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인 저희 울산하고 부산 그리고 대구 소방헬기까지 다 참여해서 같이 임무를 했었습니다. 불이 활활 나는 그 화재의 중심에 물을 이렇게 확 쏟아붓는 정확하게 그런 뭐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잘 안 되고요. 비결이라기보다는 계속 반복수달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잘 되는 경지에 오르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딱 보면 물이 정확하게 불이 있는 곳에 떨어지느냐 않느냐 그런 것도 우리 한 번씩 보이거든요. 예. 야,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저 헬기로 산불만 끄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구조하고 그러죠, 그죠? 예. 그 어떤 임무들을 수행하십니까? 예, 저희 울산 소방헬기의 그 가장 주요한 임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산불 진화 임무가 되겠고 또 산악 인명구조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출동하게 되면은 정비사, 조종사, 또 구조구급대원까지 세 개 팀이 동시에 임무를 같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자주 일어납니까? 주말에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그 환자들이 많습니까? 위험한 환자는 심정지 환자도 발생하고 주로 이제 발목 뭐 다리 부상 발목 이렇게 삐거나 뭐 예. 골절되는 경우고요. 예, 또 넘어져서 예. 두부 출혈 같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또 가까이에 저 큰 산 있잖아요. 영남 알프스. 예. 그 많이 가겠네, 그죠? 예, 주요 임무 지역이 예. 영남 알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산 시민들을 위해서 119 그 항공대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울산의 119 항공대가 그 작년에 21년 무사고 그 뭐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아, 예. 그 21년 동안 무사고 비행을 유지해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이야. 현재까지 그 창설 이래 3,200여 시간의 무사고 비행 기록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거죠? 아, 예. 창설 이래 예,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뭐 선배 조종사 분들의 예. 그 경험을 통한 이제 노하우를 잘 전수받아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무사고 비행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항공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훈련도 많이 하겠죠, 그죠? 아, 예. 지속적으로 훈련도 교육비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야,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이제 헬기로 이제 산불도 끄고 예. 이제 사람도 이렇게 구조를 하시는데요. 울산 시민들에게 뭐 이렇게 또 뭐 당부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그런 얘기 있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아, 산불 예방으로서 절대 산에서 이제 담배 피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또 산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등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등산을 하실 때 적절한 복장과 또 등산화 착용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서 산행을 하셔야 되겠고 반드시 일몰 전에 제발 내려오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주산행 하시면 안 되겠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위반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구조를 해왔겠네. 예, 예. 하지만 저희 울산 119 항공대는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시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예, 여러분들을 구조하러 이륙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야. 기장님 어떻게 저 헬기를 예. 사랑하십니까? 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헬기 보니까 어우, 저 헬기가 뭐 고생이 많네, 그죠?
예. 고생이 많으면서도 듬직합니다. 이야, 그 참. 오늘 119 항공대 훈련이지요? 예, 있습니다. 이야, 그럼 저희들도 기장님하고 같이 그 훈련 현장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저 구호 한번 외치시죠. 예. 예. 소방! 안전! 안전! 헬기가 이제 인명구조 때문에 출동을 하게 되면은 먼저 구조구급팀이 이 로프를 타고 내려가서 예, 환자를 구조하고 예,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또 정비사가 그 호이스트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환자와 대원들을 이제 기내로 끌어올리고 예, 그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악에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접근하다 보면은 다른 등산객들까지 그 반가운 마음에 손들을 너무 흔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헬기가 접근했는데도 그 폰들을 들고 사진들을 너무 열심히 찍으십니다. 이 하강풍이 상상 이상의 그 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지역에서 만약에 헬기가 접근한다 싶으면 빨리 반드시 그 자리를 이탈해서 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장님 이렇게 위급한 환자를 구하면 또 구조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환자분들이 구조해줘서 고맙다고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글도 올려주시고 예,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지 비행을 이제 영어로 하버링이라고 하는데 헬기의 가장 기본적인 조작이면서도 가장 고난이도의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서커스에서 보시면 외줄타기나 외발자전거를 타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조금씩 굉장히 미세하게 조작을 하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담수를 하기 위해 저수지 수면에 접근하다 보면은 이 거리감이나 속도감을 착각해서 물속으로 침수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담수를 다 완료한 상태이고 이륙해서 현장으로